계속해서 마이키브 2003 온게임 넷 스타리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였었죠. 강민 선수와 이은열 선수의 대결. 강민 선수 원래 좀 약간 필살기성 작전이란 그렇습니다만은 안 되니까 좀 쉽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민 선수가 어떤 이은열 선수가 이제 드랍을 해봤자 뭐 어느 정도의 양이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어느 정도 오더라도 어느 정도가 오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랍이 오면은 그 뭐 소수 유닛 그리고 다크 템플러 가지고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강민 선수가 저 소수 다크 템플러 갖고 왜 가보나요? 뭐하러 가보죠? 막 이랬던 거는 막 이 컴센스테이션을 자꾸만 그 이윤열 선수가 사용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드랍을 오더라도 본진에서 다크만 갖고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도가 강민 선수가 아마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 셔틀 하나로 드랍십 세 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약을 올리면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 셔틀 한 대 분량의 병력 가지고 드랍십 세 대 분량의 병력하고 똑같이 싸움을 해주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쓰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서 본진 수비는 본진 수비대로 되고 상대방 본진에다 지은 게이트에서 나온 병력은 꾸준히 모이고 이러면 이제 필승인 건데 타이밍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 놓쳤죠. 네. 예, 그랬는데 그 창졸간에 있던 프루브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야 그 프루브가 또 이 자원이 많은 맵이다 보니까 워낙에 바글바글거리니 탱크들이 와고 시즈모도 따닥하면 그냥 막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한 방으로 사실 뭐냐 끝났죠. 그 한 방에 컸어요. 네, 뭐 강민 선수가 준비한 전략 정말 신선했는데 예, 그 드랍식 공격에 의해서 예, 그 몰래 건물에서 준비하던 병력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 못하고 예, 결국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자 이렇게 강민 선수와 이은열 선수의 대결. 이은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는 다 2승 1패가 됐고 이제 다음 경기, 다음 주 조영호 홍준호 선수 경기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영호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이은열 1위, 강민 2위로 뭐 진출자, 탈락자가 확정이 되는 거고 홍진호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홍진호, 강민, 이은열 세 명이 동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재경기를 통해서 이제 두 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고요. 예, 오늘의 승리를 통해서 이은열 선수는 승률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 네. 서준 선수한테 이제 한동안 뺏겨 있었던 승률 1위를 탈환을 했고 그리고 테란 대 프로토스전 승률도 이윤열 선수가 이제 5승 2패로 2위였었는데 베르트랑 선수가 6승 2패로 1위였거든요. 그런데 네. 베르트랑 선수하고 공동 1위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DJ의 주진철 선수는 뭐 탈락이 확정됐고 예, 조용우 선수도 탈락이 확정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조용우 선수 뭐 이겨도 1승이니까 그렇죠. 이승환 선수가 두 명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 홍진호 선수 최대 목표 동반 진출 가능성 열었어요. 네, 이제는 뭐 홍진호 선수가 잡게 되면 저경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강민 선수가 또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조영호 선수와 홍진호 선수는 저그대저그에서 누가 최강이냐를 놓고 또 이제 오랜 기간 온게임에서 경쟁을 해오고 있었던 관계라 가지고 저 홍진호 선수가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긴 힘들지만 조영호 선수가 왜 저그대저그전 진짜 최강 막 극강 막 이런데 그 조용호를 저그대저그전에서 이기는 선수는 거의 홍진호밖에 없는 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호 대 홍진호는 참 5대5라고 봐요. 네. 네. 아마 뭐 조용호 선수 8강 진출은 뭐 힘들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만 그래서 딱 저그대저그 여기에서 또 최강을 잡고 또 그 자존심 있거든요. 그렇죠. 조용호 선수 다음 주 멋진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이큐브 2003 온게임넷 스타리그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이벤트가 있죠. 먼저 매주 명경기 분석가를 찾아라가 있습니다. 16강 6주 동안 마이큐브 온게임넷 스타리그에 각 경기에 대해서 분석글 올려주신 분들께 18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백팩과 모자 선물 세트 2명, 8강 진출자 맞히기 8명 맞히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마이큐브 V100 1분 그리고 선물 세트 12분께 드리겠습니다. 명경기 분석가를 찾아라 그리고 8강 진출자 맞히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온게임 대신 그동안에 스타리그 쭉 진행해오면서 모아놨던 여러가지 데이터도 있고 경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1탄 나왔습니다. DVD 이묘한 선수 편이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온게임 내 스타리그 컬렉션 DVD입니다. 1탄 이묘한 선수 편이 나왔습니다. 이묘한 선수의 히스토리 5경기 그리고 전략전술이 돋보이는 경기 7경기가 디스크 1, 2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면 선수의 어떤 육성,
어떤 그 의견뿐만 아니라 해설하시는 엄재경, 김도영 해설위원의 커멘터리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3에는 각종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디스크 1, 2, 3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제 3경기로 넘어가시죠. 3경기 C조 대결인데요. 박상익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대결합니다. 두 선수들 소개해드리죠. 안 좋아요. 네. 포토캐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드라 많이 내렸거든. 네. 보죠. 이게 포토캐널이 많아도 리버만 없으면 뚫고. 그 한 번쯤 쫙, 한 번씩 쫙 위로 올려서 얼마나 커세요? 다 떨어뜨릴 준비하고. 아슬아슬한 했네요. 이게 아이고 이게 봐도 지지. 굉장히 가을이라. 일단 여덟 개 대규모 하나 대만 올려하지 말자. 어려움이 없이 지금 진격했어. 예. 자, 이 공격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도중에 승부를 걸었거든요. 예. 어쨌건 아비터는 순식간에 잡혔죠. 네. 나와봤자 소수예요. 거기에다 이미 뭐 도진관 선수는 다섯이 멀쩡 돌아가고 있고요. 좀 체크를 이제 곧 해보겠습니다. 진짜 캐리어 잡아낸다. 키를 잡아냈어. 이면서서 셔틀한 기가 없나요? 시간 주면 이면 선수는 키즈. 스마트폰의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4 게임의 스타리고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기조 대결 박상익과 임요환 선수가 썹니다. 현재 박상익 선수는 2패 기록 중, 임요환 선수는 1패 이후에 믿기지 않는 1승을 해서 현재 승률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익 예, 뭐 지면한데요. A조의 김현진 선수하고 같은 위치인데 마찬가지로 박상익 선수도 이기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자력은 아닙니다만 남은 경기 결과에 예. 따라서 뭐 박정우 선수 삼성 나오면 해볼만 합니다. 박상익 선수도. 또 이제 박상익 선수가 온게임의 스타리그 처음 진출했을 때 누가 가장 싸워보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 임현 선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다. 네. 예, 이런 그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뭐. 그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 후회 없이 싸워야죠. 네, 중요한 경기에서 임현 선수와 맞서 싸우게 됐습니다. 조범호 씨의 한 문구네요. 박상익 그는 아닌 늦지 않았다. 그럼요, 기회 있어요. 김현진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암자는 오직 승리만이 존재한다. 스마트팩의 길은 없다. 바람을 타고 테란의 황제를 뛰어넘어라. 일단 임현 선수와 뛰어넘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제 경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상익 선수 기대해보죠. 박상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의 마스터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중앙팀의 임요환. 아, 진짜 지난번 도진광 선수의 경기는 장안의 화제였어요. 예, 그건 뭐 사실 도진광 선수도 지지 타이밍으로 약간 도와주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명승부가 된 예, 거기도 한데 네. 야, 진짜 이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된 이후로는 근원 역전승은 안 나오거든요, 사실. 네. 정말 진짜 예, 불가사의한 선수예요. 이 경기는 정말 네. 자, 김수미 씨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 이름의 가치. 그의 이름이 걸린 게임은 누가 이기든 지든 항상 최고의 게임이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흥분하고 있다. 항상 최고로 불리거라. 임요환. 그 이름을 기다렸어. 임요환. 뭐 이름이 좋아서겠습니다. 임요환 선수가 스스로 멋진 경기들을 만들어내서 임요환 그 이름 석자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은 그 게임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임요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임요환보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정말,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래요. 뭐 게임계 스타를 좀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팬클럽 회원 숫자만 봐도 알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좀 부진합니다만, 임현 선수를, 그런 임현 선수를 잡는다면 박상익. 제 몫을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물론 이제 컨트롤도 이제 거의 가공할 수준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임요환을 빛나게 만들고 임요환을 유명하게 만든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략이거든요. 예, 전략으로 상대를 압도한 이런 점이 아주 이제 많은 재미도 주고 네. 예, 감동도 주고 그러기 때문인데 박상익 선수가 저구유저로서는 굉장히 전략파입니다. 예, 예전에 비프로스트에서 한흥렬 선수를 이길 때라든지 뭐 지난번에 이제 박정석 선수한테 지긴 했지만 아주 놀라운 네. 재미난 전략으로 이길 뻔하기도 했었고 예, 그렇죠. 진짜 전략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서 임요환 선수와의 어떤 전략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아, 뭐 각종적인 전략가들끼리의 대결이네요. 네, 뭐 임요환 선수 워낙 그 예, 좋은 전략으로 초반 승부를 또 저그전 상대로 많이 봤기 때문에 박상희 선수는 또
어떤 패배했을 때의 경기들은 또 초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박상희 선수의 초반만 잘 넘겨낸다면 중후반은 또 강한 모습 보이겠죠. 네. 자, 이 두 선수의 경기를 펼칠 맵은 노스텔지아입니다. 노스텔지아 맵 보겠습니다. 네, 그 노스텔지아를 설명하다 보면 이 스타크래프트 현 스타크래프트 계의 어떤 특성 하나를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뭐 테란대 저거 16대 15 저거는 전적 하나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챌린지 리그에서 그 저거 한번 이겨서 16대 16이 지금은 맞고요. 네. 예, 아무튼 밸런스 자체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테란의 16승 중에서 임요환, 서지훈, 이윤열 이 3강이 거둔 승리가 10승이에요. 10승이요? 예, 16승 중에서요? 그러니까 스타리그 그리고 챌린지 리그 듀얼 토너먼트 팀 리그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핫브레이크의 마스터즈 초청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이센 선수의 저그전을 살펴보면 12승 2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이 선수의 전적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저그가 많이 사실 앞선 거거든요. 노스텔지아는 그러면은 이 노스텔지아가 테란 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저그 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맵을 만들 때 이런 이 어떤 그냥 평범한 이 객관적인 밸런스를 파괴하는 선수들이 있을 때는 맵을 만들 때 진짜 난감해집니다. 네. 예. 거의 뭐 테란은 빅3가 다 했네요. 네. 뭐 임현 선수의 노스텔지아 테란의 해법을 제시한 선수가 또 임현 선수였고 예. 전담 테란이죠, 노스텔지아의. 예,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박상익 선수가 그런 걸 깨서 거기에다 또 상대가 임현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예, 아주 뭐 좋은 기회죠. 네. 뭐 임현 선수 방금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노스텔지아 100% 승률 기록이 남았네요. 자, 박상익과 임현 선수가 대결을 펼치는 박상익 선수 무조건 이겨야지. 이겨도 자력 진출은 어렵습니다만 박상익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경기 시작하자. 마이큐브 2003억 김네 스타리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박상익 선수와 임현 선수의 C조 대결입니다. 임현 선수는 여기서 이기면 2승 1패가 되면서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오릅니다. 박상익 선수 테란전 6승 6패. 예, 여러분 뭐 4승 6위, 승리 7위 뭐 이런 정도고 노스텔지아에서는 테란한테 한 번 이기고 진 적 없습니다. 네. 네, 베르트랑 선수한테 한 번 이긴 바 있고 역시 뭐 1승 6패지만 100%고요. 네. 예, 임요환 선수는 공식전 예, 여기서 그, 이, 노스텔지아에서 공식전, 그리고 뭐 특별전 이런 거 다 합쳐서 6승 1패. 예, 프로리그에서 성학 선수도 한번 진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이 두 선수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노스텔지아입니다. 됐습니다. 양 선수들 대각선 머네요. 먼저 적으로 경기하는 박상익 선수의 신용입니다. 박상익 7시입니다. 7시 박상익. 그리고 이에 맞선 임요환 선수의 진영은 대각선 1시입니다. 1시 임요환 문색 1시와 7시. 7시와 1시에서 양 선수들이 경기합니다. 네, 이 맵에서 그림이 네. 잠깐 맵을 보면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 그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참 재밌는 게 그 이 3강. 3강이 이제 적으로 좀 많이 압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참 또 우스운 게 재미있는 게 임요환 선수는 요진영에서 막 압박하면서 멀티 말리는 압박테랑 구사잖아요. 네. 서지훈 선수는 여기 먹고 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방에 이렇게 몰아치죠. 예. 이윤열 선수는 초반부터 아주 소수병력 뭐 특공대 계속 파견해갖고 초반부터 저그의 앞마당을 달달 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이렇게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데도 이 세 선수는 여기서 굉장히 다 이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테란이 어떻게 해도 이기는 맵이네. 근데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예, 승률이 한 2, 30%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참 그 참 그 예, 맨 만들기 힘들죠. 그 빅3 중에 한 명이 네. 삼각 내. 그러니까 저그를 위해서는 어디다가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누가 뛰어난 성적을 보일지 뭐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예. 아 이거 9대1입니다. 9대1 승자 야, 예상 9대1. 심하네요. 네. 예. 자, 박상희 선수 대각선으로 두 번에 정확하게 네. 상대표 위치 파악했어요. 대저구군단 서울대 박상희 선수가 내줘야죠. 네. 그런 것들을. 이 게임 내서입니다만은 이 저그는 이면 선수에게 이거 한이 많아요. 그렇죠. 박상희 선수가 뭔가 좀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면 선수가 어떤 저그를 상대를 할 때 보면은 이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면 선수 이번 두 번째 90전 달성 이게 나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달성한 선수는 홍진호 선수죠. 네. 최다 전적 홍진호 선수 1위니까. 근데 아무튼. 이면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평상시에 좀 농담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서 그냥 좀 어떤 가식이 들어있는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았고 진짜 저그를 상대로 하면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부담 예. 오히려 프로토스를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맨날 이기면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게 네. 더 좋은 성적이 어떤 밑거름이 됐는지요. 저그 한테 위로가 아닐까. 위로의 뜻으로 한 얘기 같은데요. 근데 뭐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맨날 이기니까요. 나한테 지더라도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 최선을 다한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예.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네. 아무튼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임현 선수가 그러한 그 압박 테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시도해서 또 예, 이기기도 했었죠. 예, 벌처를 통해서 승리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예,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투베러스 위에 엔지니어링 베이. 예, 압박 테란의 모습이 예, 다분합니다. 네, SCB가 상대편 본주쪽에 있고, 마린 3기가 벌써 중앙 지났습니다. 다섯 개? 예, 경기 보내네요. 예. 이거는 예. 아, 벙커입니까, 벙커? 벙커 짓네요, 이면 선수! 자, 지금 마린 다섯 기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벙커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취소죠. 네, 저거는, 예, 저거는, 벙커를 짓고 취소를 하면은 이제 25원의 자원을 손해를 보는 건데, 박상익 선수는 그동안 드론들이 달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25원 정도 저그에게 손해 입히고도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벙커 짓다 취소하는 액션만 취해도 약간의 이익을 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뭐 자원 채취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박상희 선수도 예 클릭홀로 바로 취소했어요. 네. 예, 그러네요. 대처가 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박상희 선수가 이제 임효환 선수가 SCB로 정찰을 해보니까 해처리 팍팍 늘리고 드론만 쭉쭉쭉 추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글링도 뽑아라 이러면서 벙커 한번 지어본 그런 네.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임현 선수의 머리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편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네, 임현 선수의 의도적인 예, 벙커 예, 물론 완성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대로 예, 박상희 선수가 당황해서 뭐 드론을 다 들고 나온다든가 예,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로는 대처는 차분했어요. 예, 아주 뭐 배짱 있게 박상희 선수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죠. 병력돈 네. 입구 쪽에 직결시켜놓은 임현 선수 박상익 선수도 실력에 비해서 약간 여기저기서 좀 평가 절하되는 예, 이런 편인 선수예요. 예, 왜냐하면 박상익 선수도 전략적인 이런 그 승부를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구상했었던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미스가 날 경우에 네. 예, 상대방이 선택한 전략 체제 저기요 이제 이렇게 하겠거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면.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기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는 이길 때는 화려하게 이겨도 질 때는 이렇게 허무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아, 이 선수는 좀 약한가 보다. 뭐 이렇게 예, 예, 평가를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기본기도 탄탄한 선수고요. 지금 임현 선수의 진출 타이밍은 예, 이것이 임현 선수의 강점인데 예, 지금 러커 개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거는 네. 예, 이제 아직 반도 안 됐죠. 예. 예.
그런데 병력들은 꽤 갖추어진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썬큰, 세 개째 준비하고 더 늘리는 듯한 모습, 박상희. 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압박이라는. 예. 안 들어가면은 그냥 농성이죠, 뭐. 예, 압박을 구사하면서 적의 어떤 게스멀티가 추가되는 것만 이제 막으면 되는 거죠. 네, 썬큰 네 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 다리는 건너지 않고. 아, 예, 역시 게스멀트 가보죠. 네, 추가 확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들어가지 않고 계속 다리에서 왔다 갔다. 네. 시비 중. 저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저글링 한 개 이렇게 가보고 배치해 놓고 이러는 거. 네, 이면 선수 한번 들어가 봅니까? 들어가 봅니까? 지금 썬큰 4개 있고 썬큰 4개 저글링 일부 있고요. 이면 선수 그냥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아래쪽 썬큰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 이면 선수. 네, 그러니까 썬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동 통로는 열는 거죠. 그렇군요. 다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썬큰 하나만 파괴를 하고 자원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박상익 선수가 본진에 지은 히드라 리스크 대는 어느 정도 페이크성이었군요. 뮤탈 것 같습니다. 컴셋 찍어보고 히드라 리스크 댄 봐라 이거죠. 네. 예, 그래놓고 뮤탈 리스크, 저글링 뮤탈 리스크 체제로 간 건데. 근데 이거 예, 안 잡고 왜 열어주게 돼요?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오라 이거였어요. 박상익 선수도 어떤 임유한 선수를 유인하는 제스처를 한번 취해본 거였는데. 네. 예, 임유한 선수가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달려들 수 있으니까. 예, 저글링이 들어올 공간에다가 예, 파이어맨하고 메딕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세요. 네. 자,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 임유한 선수 야, 자리 딱 잡고 있고 임유한 선수 아직 그 추가 증원 부대는 파견하지 않고 있어요. 야, 이럴 때는 히드라 리스크가 조금만 있더라도 예, 저 라인은 파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이 히드라 리스크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파이브에 툭툭 치면은 사거리 이상 머린들은 공격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파이브에서 뒤로 빠질 수밖에 네. 없으면 네. 저글링 뮤타가 달려들면 되는데. 예, 열어주네요. 박상희 선수도 그냥 병력들을 밖으로 보내줘. 공격용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확장 뭐 다른 곳에 성큰도 있고, 예, 자, 새로운 병력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자, 그 사이에, 그렇죠, 예. 선수 당연히 나오죠. 자, 저거니까 뮤탈로 어떻게든 마감을 둘러서 예. 잡아줍니까, 박상희 선수? 예, 파이어백 컨트롤은 환상이었는데, 네. 예, 저글링. 아, 13킬! 13킬 하고 전사! 아, 자, 이번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그러나, 이것은 예, 임유한 선수가 이득 본 게 맞네요. 네, 예, 예. 박상익 선수로서는 일단 어떻게든 앞마당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글링이 달리는 척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묘한 선수의 공격을 유도한 것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파이벌 컨트롤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엔 예, 손해 많이 봤죠. 예, 계속적으로 뮤탈리스크를 고집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투카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생산 체제인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투카스 체제를 가는 동안에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어떤 그 불꽃테란 쪽으로 선택했던 임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울림 뮤탈이 오히려 상대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저 12시 지역의 멀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냥, 예, 지금 머린들 공업,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었고, 12시 지역 멀티는 12시 보고 공격해라라는 의미인가요? 원래 멀티 같은데요. 네, 12시, 8시 지금 동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12시는 상대편의 바로 옆이에요. 예, 네. 뭐, 소위 말하는 등잔민 멀티, 뭐, 이런, 이게 아닐까 싶고 네. 예, 뮤탈리스크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준 거는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메딕들이 받쳐주는 머린하고 싸울 때는 예, 뮤탈리스크 방어력보다는 공업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소수 병력을 잡기 위한 저글링의 피해가 워낙 컸었고 근데 지금 빈집 노리나요? 네, 임현 선수의 지역을 오고 있죠. 자, 펑커 하나와 자, 일부 마리오 가요의 공격이 다 굴죠, 임현 선수! 예, 저게 저글링 뮤탈리스크의 공격력이라는 게 얕잡아 먹을 공격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자, 본적에 타격을 좀 했는데 임현 선수 지력변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 빈집은 임현 선수 타격이 제법 큽니다. 네. 지금 시장 병력이 없습니다. 그냥 차례 정도 버티고 있는 거죠? 주 병력이 너무 중앙 쪽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한참 걸리죠. 네. 황급히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데미지가 좀 축적이 됐습니다. 피해가 좀 있었어요. 이 선수. 예, 이건 데미지 꽤 큰 거죠. 네, SCB 빼주고 있고요. 예. 지역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 그 어떤 직접적인 데미지보다도 박상익 선수가 6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본 게 더 커요. 이거. 예, 그럼요. 하지만 지금 공격은 좋았습니다만 6시 쪽을 돌리면서 예, 이제 러커가 나오지 않으면은 예, 0러쉬를 막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마당 돌아갔고요. 자, 박승희 선수 다음 행보가 다음 단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 임현 선수는 임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벙커 한 둘 정도를 예, 확보하기 전에는 나가기가 그렇거든요. 네.
벙커 하나 지있네요. 그래, 본진 쪽 다시 돌보죠. 아, 예, 피해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법 네,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 방어를 갖추고 나서 나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임현 선수도 아, 순간적으로 폰이 약간 빠진 겁니다. 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 몇 덩이 안 되는 미네랄에 모든 SCB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는 자원 수급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SCB는 본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컨트롤에 지금 손이 못 가고 있죠, 미쳐. 네. 예. 일단 기동성이 뮤탈리스가 좋다 보니까 본진과 멀티 쪽에 예, 조금씩 두들겨 준다면은 더욱더 진출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러커 충분한 수 확보를 해서 테란에게 그 이제 이 어떤 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테란에게 데스멀트를 주지 않겠다. 예, 이 의도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멀티 한두 군데 정도 더 늘린 다음에 울트라 확보. 네. 이러면은 천하의 이묘한이라도 이 맵에서 적은 못 이깁니다. 그럼요. 예. 지금 하이브까지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곧. 아, 예, 이런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묘한 선수의 해법은 무엇인가? 예,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또다시 오늘 이묘한 선수도 아, 역전 준비해야 되나요? 네, 임현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경기에서 해법은 진출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잡는 길밖에 네. 없습니다. 체제를 갖추기 전에. 지금 움직이는 임현 선수, 임현 선수 자신의 앞쪽에 있는 다리는 넘어갔거든요. 예, 지금 이 정도면은 만약에 임현 선수가 이제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거가 하도 세니까 그 정도까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보통의 그냥 테란과 저그 유저가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이쯤 됐으면 저우가 많이 유리하다고까지 네.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요. 자, 앞마당 펑커 두 개, 네. 꽤 많은 병력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빈집을 노린다면 이번에 임미아 선수 병력 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박상익 선수 이건 지금은 또 수비를 하고자 하나요? 네. 썬크 다섯 개째 만들고 있는데 임미아 선수 다섯 개 확인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병력. 예, 본진으로 가죠. 네. 야, 본진 쪽 역시 다섯 개. 하지만 여기 본진이거든요. 예, 다리 앞에 선크콜라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진영상. 지금은 임현 선수가 압박 테란을 구사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샌드위치상. 자, 지금 병력들 박상희 선수의 일부 본진 쪽이 상대편 본진 쪽에 있는 병력도 꽤 많이 왔거든요. 박상희 선수가 분위기 좋은데요. 네. 네. 예, 이 12시는 내주고 여기 공격해서 예, 밀려면 밀고 그동안에 나는 6시 하나만 돌리면 돼. 예. 이런 게 박상익 선수의 의도였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12시까지 지금 돌려요. 네. 임현 잘 돌아가요. 예. 뻔히 지금 멀티 지역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예, 임현 선수가 임현 선수는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머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 점을 박상익 선수가 생각을 하면서 울트라가 아니라 가디언으로 거기다가 네. 밑에 쪽에는 저글링이 받쳐주고요. 더군다나 가디언의 어떤 최대 강적인 사이언스 베스를 확보하기 힘들어지죠. 벌써 예. 저기 본진 앞마당 바로 앞이거든요. 이거 막으려면 임현 선수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네. 됩니다. 아예 못 막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먹을 겁니다. 네,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아, 임현 선수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 상대 파악장이 팍팍 들어가고 있고요. 컴셋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확인했겠죠. 네, 가디언부터 시작하죠. 자, 임현 선수 현재 가지고 있는 명령은 가디언을 막기에는 효율적인 것이 결국 나갔던 명령 복잡해서 그 아래쪽에 저글링 때문에 마린 메딕이 스티펜 활용도 힘들어요. 네, 지금 데스도 데스를 잡기 위해서 스코트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 박상희 선수 완벽한 퍼펙트한 모습 보여주네요. 예, 예, 진짜. 테란 상대로 거의 완벽입니다, 이 정도면. 네. 지금은, 예, 물론 임현 선수의 머린들이, 가디언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가디언보다 앞서고 있다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걸 다 잡고! 박스가 있었죠, 예. 너무 넓은 데까지 가디언이 나갔죠. 네. 그렇죠. 진작 이렇게 지형을 활용해서 싸웠어야죠. 네.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친한 분위기 있었죠. 예, 임현 선수의 대처 때문에 말문이 잠시 막혔죠. 네. 물론, 진짜. 박상익 선수, 헤드 너무하네. 이런, 그런 생기 팀, 소문 나왔겠습니다. 정말 잘 막았어, 임현 선수. 그래서. 하지만, 예, 저거 박상익 선수의 가스멀티 자체를 임현 선수가 아예 저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저거의 이 맵에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투가스 확보 아닙니까? 쓰리가스요? 예. 그렇다면 이 경기는 거의 저거가 잡은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자, 임현 선수 추가 확장기 예. 3시 쪽에 노리는데 뮤탈이 와서 그때. 네, 여기서 가디언을 저 정도 수 허무하게 잃었다는 거는 저 정도 수 가디언이면 그 개스가 자, 어마어마한 양의 개스를 지금 소모를 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임현 선수가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박상희 선수도 지금 예,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가디언 세기 잡았고 네, 저 레이스는 잡죠. 네. 이면 12시 멀티죠. 이제 발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면 선수는 지금 3시 확장 게스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다시 지상교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 선수. 네, 어쨌든, 지금은 예, 네. 이면 선수는 그 예전에 그 SK테란 뭐 김슬기 선수나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제 워크래프트 3 전념하고 있는 전현현 선수. 네. 예, 제이형 스타일 그래갖고 미네랄은 많으니까 예, 머리 메딕 그 어떤 업그레이드 충분히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남는 개수로는 뱃슬만 예, 계속 모으는 구름싸배 이거 네. 말고는 사실은 대책 없습니다. 예, 하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디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원상으로 만약 울트라리스크가 조합이 되면 그렇죠. 예, 마린 메딕으로 힘들죠. 예. 자, 지금 가디언을 보고 이묘한 선수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이묘한 선수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박상희 선수가 알게 되면은 울트라 체제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 베슬 그 다수 그 베슬 체제의 천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울트라거든요. 그럼요. 아 이묘한 선수 상대편 멀티 견제하러 가는데 지금 워낙 많은 해처리가 여기저기 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순회 공연하는데도 디파일러 러커 체제는 배슬이 되게 많으면 많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울트라 체제는 디파일러가 없더라도 다수 울트라가 되면 힘들죠. 네. 탱크죠. 탱크가 급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스멀트 3시를 가져가야 되는데 박세 선수는 자원 많으니까 이 가디언은 그냥 잘만 싸우라 해요. 살아 돌아오라 합니다. 야 진짜 예 자원이 하도 많으니까 가디언 거기다 그렇죠. 뮤탈리스크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아까 해준 상태였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디언도 공일업 예, 3시 멀티까지 오히려 지금 예 저거에 박상희 선수가 압박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만약 이면 선수가 만약에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만 이면 선수 경기니까 예 스퍼지 있죠. 네. 아 이번 경기는 역전 힘듭니다. 이 경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다음 주 경기 도준광 선수가 승리하면은 박상희 이면 둘 다 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준광 선수가 이기게 되면 도준광 1위. 그리고 박정석 선수 2위가 되는 거고 네. 박정석 선수가 이기면 재경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도진광, 이묘환 이거 저 누굽니까 저 도진광, 이묘환, 박상희 지금 경기라고 있는 박상희 선수 3명이 재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예, 깨졌고요. 예, 또 기적처럼 이거를 또 막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걸 막더라도 예, 이거는 본진장은 거기서 떨어졌고 박상희 선수의 확장전이 너무 많죠. 예, 도진광 선수하고의 경기 때보다도 이면 선수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네. 예, 이거는 야 이런 경기가 역전이 나오면은 물론 뭐 도진광 선수한테 이긴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웠지만 네. 예, 진짜로 기적적인 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원이 없어요. 네. 예, 자원이고 자원이 없으면은 병력이라도 왕창 예, 뽑아놓은 게 있어서 한 방, 야, 퀸! 네, 예, 센터 버티죠? 이거는... 예. 예, 센터 먹었어요. 자, 임유한 선수 지금. 사실, 임유한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네. 예, 장면이거든요. 박상희 선수 오늘 준비 많이 했나 봅니다. 예. 확실하게 임유한 선수는 밀어붙여요. 역대 임유한 선수가 저의 자존심을 주로 상하게 해봤지. 네. 야, 임유한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먹히는 네. 경기를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인베스티드 커맨드 센터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신의 커맨드 센터를 공격하고 있는 네. 이묘한. 꼭 이제 그 또 이제 저 이 커맨드 센터를 먹는 플레이를 두고 이 어떤 이 농락 모드다 이렇게만은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센터를 그 이 테란 같은 게 건물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글링 울트라만 가지고 센터 한번 파괴하고 와야지 이러고 갔다가. 결국은 파괴는 못하고 네. 그 센터는 어디인가 날아가갖고 뭐 어떻게 뭐 멀티를 돌린다든지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넥서스를 부수다 결국 못 부순 거하고 부순 건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럼요. 예, 센터를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원천 봉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핀을 데리고 가는 네. 거는 이것은 예, 본진 커맨더죠. 그렇죠. 이면 선수 이 위기를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 예. 또 예. 가디언 예 박상희 선수가 시위하는 거죠. 네. 예 자원이 많은데 이미 또 거기에다 임유한 선수는 앞마당 재배하고는 멀티가 없고요. 네. 악착같이 3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못했거든요 임유한. 이번 저공격을 또 막아낼 수 있을지 예, 또 예, 모르기는 몰라도 박상희 선수는 임유한 선수의
기지를 훤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 퀸들이 있었기 때문에 퀸들이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예, 여기 유닛에다가 예, 좀 패러사이트를 걸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박세인 선수 진영에서 오고 있는 그 지상 병력 핵이죠. 어차피 지금 부상했나봐요. 경기는 좀 이기기 힘들겠지만 네, 경기 어차피 졌으니까 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핵도 자존심을 생각해 하는 거죠. 예, 디바워러 예. 네, 저 뒤지지. 경기 포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박상이 와, 압승이 압승. 네, 2패 2부의 박상이. 어, 이태한 선수 왜 이렇게 잘합니까? 에이전에서 김현희 선수가 서준석 잡아냈고. 야, 이 박상익이 이런 선수거든요. 네. 아, 참. 박상익 선수 오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 박상익 선수도 잘하고는 아닙니다만은 마지막 박정석 구준호 선수 다음 7경기에 여부에 따라서 7경기를 통해서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묘한 구준광 선수에게 힘들게 승리 얻었습니다. 오늘은 오늘까지 극적인 역전승이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박상익! 이미 와장 제압하면서 2대 2부의 리조원 1승을 거둡니다.